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유진아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박사님 강의에 관심이 많으시고 집에서 혼자 보시면서 실천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항진증 되자마자 여기로 보내셔가지고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적응도 안 되고 그랬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적응을 잘할수 있었고, 그리고 박사님 강의가 너무 좋았고, 도움을 많이 얻어서 집에 가서 실천하면서 항진증이 잘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집에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 계시더라도 열심히 실천하셔서 꼭 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 나와야지. 용석군, 나오세요. 누나도 했는데. 와우! 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짊어갈 청년, 우리 이용석군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병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네, 여기를 알게 돼서 치료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박사님 강의가 너무,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령 잡신에 의해서 한다는 사실을 네, 그걸 깨달으니까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크리스찬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이해를 못했는데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마음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런 악령 잡신들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배우고 간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살아갈 인생에서도 정말 여기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여기서 들은 생활 그리고 강의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정말 건강 다 나으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몇 학점입니까? A뿔입니까? 예, A뿔 받은 우리 용석군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젊었을 때 일찍 여기 와서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도를 트면 그 남은 일생이 얼마나 알차게 갈까요? 덜 실수하면서 우리 두 젊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뉴스타트 체험하면서 친구들에게 뉴스타트 절망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줄 아는 박사님에게 제자가 되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나도 났어. 내가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2018년도 내가 9월 달에 갔었거든. 근데 이랬어. 그러니까 니네는 거기 안 가도 생방송 볼 수도 있는데 한 번쯤 여행 삼아 가봐. 그러면서 정말 그 인생의 파고가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파고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보다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연이 많이 파괴돼서 정말 쉼이 없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정말 너무나 불쌍한 세대예요. 정말 이 도를 터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가면서 예,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뉴스타트 전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요번에 가족실은 특별히 할인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지만 가족이 시간을 내서 한꺼번에 온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세 분씩 가족이 한세 쌍이 오신 것 같아요, 요번에. 그래서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괜찮아 보여요. 예. 그래서 그 가족들이 효도 삼아 이렇게 오신 가족들이 계시는데, 자, 그세 가족 중에 어느 분이 대표로 와서 좀 한번 소감을 얘기하실랍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요? 숨었어요? 아이고, 박경희님 딱 걸렸어. 왜 숨어? 우리 박경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다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온 효녀 딸이에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8년 전에 림프암 판정 받으시고, 그때는 이제 다행히 급성으로 온 건데, 항암이 잘 들으셨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서 그때 항암 잘 마치시고, 그동안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전혀 그냥 아프신데 없으셨고, 그때 체력도 굉장히 좋으셨고 해서. 근데 이제 8년 만에 이제 어쨌거나 이번에 암이 머리 쪽으로 전이가 됐다고 하셔서, 그때 급성으로. 갑자기 걸음걸이가 안 좋아지시고, 이제 갑자기 기억이 좀 다운되시고 하셨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 방사선 치료하라고 하셔서 갑자기 가자마자 입원하고 검사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저는 안 편했죠. 머리 쪽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 세포도 많이 손상될 것이고 박사님 강의를 제가 그전부터 조금씩 들었었는데 8년 전에는 사실 몰랐었어요. 몰랐었고 그 중간에 이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박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박사님 말씀은 이제 저는 이제 하라고 한 25회를 마치라는 그걸 마치고 가야 되느냐, 중간에 멈추고 8월 달 캠프에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느냐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날씨도 너무 덥고 이번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모시고 올 용기가 사실은 안 나서 방사선 치료를 다 마치고 바로 여기가 온 케이스예요. 온 케이스인데. 사실은 병원에 계시는 동안도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시는 게 사실은 있었는데, 여기 와서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막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시고,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강의도 정말 좋으시지만, 여러분이 다 함께 하시는 그 사랑, 특히 봉사자분들의 저는 그 마음에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베풀어주시는 그 마음을 전 진짜 잊을 수 없고, 사실 저는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예요. 근데 사실 대체 의학을 공부를 좀 저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온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공부를 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환자분들 상담하고 하면 저도 뉴스타트로 새로 시작하는 약국이 될수 있고 이제 많이 전도를 하고요. 저 역시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수 없다. 우리 저기 여기 뭐죠? 그 민경옥님, 민한나님, 또 어머님, 아버님 218호 우리 민병호님 가족 어떻게 한번 나오실랍니까?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아, 이분은 이쪽은 따님 두 분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와 세상에 부모님 모시고 오셨어요. 가정생활하느라 얼마나 바쁠 텐데 자매끼리 오셨으니 참 좋은 추억의 여행도 될수 있는데 아무튼 벌에 쏘이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셔 이 가족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당뇨를 그 고엽제성 당뇨를 앓으셨고 저희 엄마는 저 얼마 전에 간암 재발이 되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굉장히 막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엄마를 뵐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는데 엄마가 여기를 오시고 싶어 하셔서, 그래, 그냥 가보지 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왔었어요. 근데 정말,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노래에서 느끼셨겠지만, 저도 살면서 질곡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엄마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회복되시는 분들을
저희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신 걸 제가 보고 느끼면서 아 뭔가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복수가 되게 많이 빠지시고 그때 그리고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뭐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을 정도였는데 그 벌이 한번 쌌잖아요. 벌이 쌌는지 뭐가 쌌는지 쌌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치기만 해도 아파갖고 저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더니 이상구 박사님이 오셔서 발을 막 만져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러면서 그 이상구 박사님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저희 엄마가 손에다 뽀뽀를 하려니까 안아주셨대요. 그러더니 방에 오셔서 이상구 박사님이 안아주시니까 복수가 쏙 빠졌대요.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이상구 박사님이 안아주시니까 복수도 빠지고 이상구 박사님이 만져주시니까 벌에 쏘인 것도 안 아프냐 하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저희 엄마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엄마 발가락을 잘 못 봤어요. 발가락 형태를 하도 보호가지고. 그리고 저희 엄마 발이 코끼리 다리 같았어요. 이렇게 발목이 안 보였어요. 근데 발가락도 너무나 발에 부위가 싹 빠져갖고 발가락 형태도 그렇고 예 뭐 발목도 그렇고 너무 많이 좋아지셨고 첫째로 그리고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예 웃음이 많아지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저는 얻어가는 게 뭐냐면 저도 모태신앙인데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인간하고 똑같은 사랑을 하면 무슨 신이냐 이게. 너 잘했어. 아 그래 너는 천국 가. 너 못했지 넌 지옥 가. 뭐 이러면은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나도 똑같은데 그 마음인데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이러고 굉장히 막 저는 거의 뭐 이렇게 무신론에 가깝게까지 갔었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막 이런 마음까지 가가지고 저도 막 마음이 병들고 굉장히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구 박사님이 어느 날 강의를 하시면서 주어졌다. 이미 너가 갖고 있다. 그것만 깨달으면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는지 그 말씀에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어머 나 이거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애를 쓰고 막 이랬던 거야. 너무 힘들어했던 거야. 그러면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나가서 옛날에는 벌받지 않으려고 막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사한 것을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남들한테 야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이렇게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유희님이 이옥규님 이 자리 걱정하셔야겠어. 장래 노란 명찰이 보입니다. 우리 민경욱님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뜨거운 마음. 예 여기는 봉사자 추가로도 얼마든지 뽑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네. 또 한 가족이 있죠. 예 우리 가만히 있어보죠. 조충재님 가족이신가? 조금선 김수연님. 예 가족이 모두 나와서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만 해도 됩니다. 예. 엄마, 아빠, 따님. 아, 주로 이 따님들이 모시고 오시네요. 그죠? 네. 우리 예쁜 따님도 나오시고 박수로 가족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충재 선생님이 대표로 나중에 아, 그러면 우리 김수윤님 아니면 조금선님. 예, 김수윤님이 네, 소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우리 가족은 서울 동작구에서 온 왔습니다. 예. 아, 저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자연식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아프고부터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양쪽이 다 그냥 아빠부터 먼저 아팠고 그다음 저 이래갖고 아주 지금 큰 병 우울증이고 저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그냥 한 뭐 반 달씩 이렇게 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저게 자연식에 대한 이런 게 상당히 관심이 많아갖고, 여기 오기 전부터 몇달 전부터 이제 자연식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다른 데에도 서울에도 하나 있고, 뭐, 유튜브를 보고 또 저걸 해갖고, 자연식을 이제 그쪽을 따라도 해보고, 또 광주에 있는 또 어떤 병원에 그 다리를 질질 끌면서 또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다른 거는 너무 힘들어서, 뭐, 어떤 데는 생쌀을 먹으라 그래갖고, 한 달을 먹다 보니까 개욱질이 나갖고, 체중은 계속 빠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제 있는데, 거기를 가니까 또, 보조식품을 한 박스를 줘갖고, 보조식품 먹다가 보면은 밥을 못 먹어갖고, 또 살이 빠지고. 아니, 관장을 하라 그래갖고, 관장을 하면은, 근육이 다 빠져갖고, 이렇게 솔솔 기더라고요. 오죽하면 제 친구가 매일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가 나 왜 이렇게 자주 하지?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말라갖고, 이렇게 가라앉아갖고 누우면 못 일어날 수가 있대. 그래갖고 계속 전화를 했다고. 그동안 주위에, 그리고 여기 와서는, 박사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뭐, 채식하고, 여기만큼 제가 근래에 밥을 많이 먹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죽하면 우리 딸이 엄마 그렇게 먹어도 괜찮냐고, 괜찮냐고. 완전히 고봉으로 가져와갖고 먹으니까. 네가 밥 시간만 기다리고 그래. 첫째는 제가 이제 직접 안 해도 된다는 거. 둘째는 이제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 그래갖고 너무 열흘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진짜 여건만 허락한다면은 2부까지 있고 싶은데, 지금 남편이 좀 너무 힘들어해갖고, 일단은 갔다가 또 한번 꼬셔봐야죠. 남편 설득시키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다음에는 이제 한 5일만 설득시키면 될것 같아서. 예. 너무, 박사님 강의 너무 유익하고요. 너무 감동받았고, 저 봉사자님도 정말 눈물 나게 그렇게 해갖고. 저도 많이 좋아졌고, 어느 틈인가 제가,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지팡이 어디 갔냐고.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래가, 어머, 나 지팡이 어디 갔지? 오늘 지팡이를 접어갖고, 세게 다 넣었어요. 이따가 뭐, 또, 필요할 때 이제 꺼내더라도 일단 넣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여기 올때제 목표는, 발에 통증이 없었으면 그걸 굉장히 바라고 왔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좀 약해지긴 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라나 봐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무릎이 이제 걷는 힘이 좋아졌고, 그게 상당한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여러분들도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선이 한마디 하고 내려가세요. 아니에요? 쑥이 너무 많아요. 나와서 서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였어요. 박수로 우리 조충제 조금선님 가죠. 네. 이웃을 즐겁게 시간에 뒤집어지게 만든 우리 김정강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죠? 이분은 TV에 나오시는 분 같아. 아니, 몸놀림이나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짜 프로였어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구 박사님을 지금 두 번째 배워요. 예, 근데 먼저번에 와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이번에도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진짜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해뜨는 것도 감사.
밥 먹는 것도 감사. 그냥 모든 걸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박한 양반은 7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혼자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각지에 뿔뿔이 다 헤어져 있고 어떤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정신과 약을 끊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겨울에 또 저 이 행사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박사님 말씀 닫고 이렇게 읽으면서 메모를 해놨으니까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솔레미오 좀 해주세요. 개다리춤으로 우리 유전자를 확 깨워주더니 갑자기 저는 뭐 뽕짝이나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오 솔레미로 오 나의 태양 그 유명한 박사님 제일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사실. 박사님 심사위원으로서 몇 점입니까? 에이뿔이죠? 예 에이뿔입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아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뉴스타트는 정말 헤어지기 싫은 세미나 같습니다. 강의를 들어야겠죠? 남자분 박명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저 전화 오신 분이에요, 이분. 예, 박명래. 예. 박명래님 끝나면 우리 이대가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느낀 그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바쁘고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눈물도 마르고 오로지 일만 보고 뛰어온 한 세월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오는 순간에 울컥 눈물이 많이 났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당히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신다는 그런 소식은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보자마자 어느 분이 환자인지 도저히 구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밝은 미소, 우렁찬 목소리, 또 우리 박사님의 정말 그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빨아들이는 그 강의, 들었던 그 내용인데도 전혀 새로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크게 고통은 받지 않았지만 조그만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를 오늘 있기까지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눈물샘이 저도 열렸습니다. 항상 망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산 인생이었습니다. 42살부터 대기업에 임원이 되면서 나이 많은 선배들 또 어린 후배들 같이 그 일을 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도 다 빠져보고 또 견디기 위해서 잠도 한 두 달, 석 달 못 잡으면서 일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내려오게 하시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괜찮아지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일의 현장을 또 뛰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사실 여기 오늘 가셨는데 제가 모시고 계신 회장님이십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을 알고 무조건 회사 다 잊어버리고 이곳까지 불러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박사님 강의를 바로 면전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광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사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기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시령 쪽에 아이파크에서 세미나 할 때 박광식 선배라고 여러분의 그 한 10년 전 선배 같아요. 이분이 유도 선수인 줄 알았더니 그 외친 사람이 우리 뉴스타트 회원이라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랬다 그러잖아요. 막 골짜구니가 울릴 정도로 막 포효했다는 거. 뭐예요? 난 할 수 있다. 왜냐고? 하나님과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 그 사람이 매일 그렇게 외치더니 진짜 나았어요. 그 어려운 대장암이. 여러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올인하면 낫게 되어 있다. 자, 이 대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이분 예사롭지 않아요. 예, 이분도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스타일. 네. 꼭 예술인 같죠?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엄청 쑥스러움을 잘 타요, 이래도. 그런데 박사님께서 쑥을 버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쑥을 딱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20기 동기 여러분 잘 치유되시고 집에 가서도 이 강의 다 들으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요, 박사님, 밥도 먼저 가서 타는 게 면담. 잘 잊어먹어요, 제가. 면담 갔을 때 다 박사님 물어보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배를 탁 거들치고. 저 이거, 수술하려고 하는데, 수술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박사님이 말을 못 하시죠?
이 길을 더 하고 가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또 딴 사람도 물어보기를, 박사님 저 항암 맞아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래요. 거기서 내가 탁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왜 박사님 저기 강의할 때는 오동뚱한 소리를 들었나? 조양반들이 대답은 뭐라고 하시냐면, 강의를 들어서 그 무슨 의사 뭐 이런 양반들을 암 이거 맞아갖고 나섰는데 그 사람의 끈기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감동 얘기만 하고 뜨개질 얘기만 하고. 아, 거기서 내가 느끼갖고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아, 이불을 해야 되겠다. 이불을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같은 돈, 같은 밥, 같은 강의 다 듣고 웬 육종암도 나섰다는데 치장암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 수술도 미뤄야 되겠다. 그래, 집사람한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이불을 할 거야. 그랬더니, 여보,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수술해야 돼. 아니야, 여기서 내가 확실히 낫고 갈게.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여보, 그럼 당신 뜻대로 해. 오케이. 그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또 눈물 나오는 일은, 내가 우리 둘째 놈한테, 아들아, 나 2부에 120만 원 들어갔는데 네가 자금 두 달 좀 해줘라. 카카오톡에 딱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걱정 마세요. 120만 원 아니라 1200만 원이라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감동 먹어서 또 울었습니다. 박사님 강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사랑도 주고 모든 걸 다 거저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2부를 저는 결정했습니다. 2부. 2부가 더 좋대요. 여러분들도 차 끌고 가시다가 마음이 변하면 싹 유턴하는 데서 유턴 잘해갖고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월급도 안 줬는데 홍보부장하고 계신 헤어지기가 싫으신 겁니다. 그죠? 네, 헤어지기가 엄청 섭섭하죠. 예, 저기 이게 가시는 분은 몰라요. 근데 빈자리를 보는 사람들은 막, 예, 아쉬워요. 보고 싶고. 여러분, 그런 귀한 존재예요. 아셨죠? 네. 자, 우리 황남용님 몸이 엄청 좋아졌다는 정보가 좀 있는데, 아, 벌써 가방을 빼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에서 온 황남용입니다. 저도 여기 오게 된 동기가, 제가 5월 12일 날 중풍으로 쓰러졌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두 달 반 있다가 있는데, 이제 집사람이 한 이틀에 한 번꼴로 목포로 와서 병원에 와서 이렇게 목욕시키고 하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이제 나를 여기 보내려고 이제 자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라고, 여기 이제 퇴원했을 때 한 번, 18기 때 한 번 둘이 왔었습니다. 하루 이렇게 왔다 체험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그래서 8월 달에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간다고 미루고 안 왔고요. 9월 달에도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오려고 안 간다고, 나는 지금 재활이 필요하지 내가 뭐 암 환자냐, 예, 그렇게 하고 재활이 난 필요하다, 한 내가 운동 역사 열심히 하고 재활 받아야 된다고 안 올라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하더라고요. 아니, 가서 노는 선생님 치고 논다고 갔다 오라고 하다 그래서 저도 올 때 생각을 했어요. 에이, 나도 가서 그냥 방에 있다가 시간만 떼고 이렇게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지못해 왔었습니다. 근데 와서 막상 딱 오자마자 보니까 여기서 전부들 나는 뭐 당뇨 고혈압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암 걸리신 분들이요 대부분. 그런데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저는 환자들하고 병원에 있어보면 환자들이 좀 다 우울해하잖아요. 그런데 다 밝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집사람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틀림없이 안 갈래도 가면은 잘 왔다 할 거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고혈압 당뇨약 뭐 신경과 약에서 약을 7가지를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박사님하고 면담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이제 당뇨약도 끊어버리겠다 막 옆에서 얘기도 듣고 함께 나도 일단 기분이 막 업되고 해서 하니까 약을 끊어도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막 처음에 끊어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사무실 본부장님도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해서 박사님하고 면담을 일찍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할 때 이제 약을 내가 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예, 박사님도 이제 다른 약 긋고 예, 당뇨약, 예, 혈압약 이것은 일단 오래 먹었기 때문에 당뇨약을 15년 넘게 먹고요. 혈압약을 13년째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다 끊으면 반절만 이렇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저혈당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반절 먹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는 임의로 끊어버렸었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또 얘기를 하니까나 아, 그 이제 끊었다고 하니까 고혈압약도 이렇게 또 끊었어요. 먼저 있다가 그러고 나니까 박사님도 이제 한 3일 있다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있다 사무실에 됐는데도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풍으로 이 우측이 다 마비, 손발까지 다 마비가 됐었는데 여기 올 때는 조금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처음에 체험 왔을 때는 그때만 스질 거의 못해요. 살짝만 이쪽으로 치우치면 쓰러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자고 이제 바뀌었어요. 생각이. 나도 화를 많이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런 걸 깨닫게 돼가지고 제가 우리 이 집사람한테도 참 스트레스를 많이 줬구나 이런 생각에 참 미안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해야 되고 여기까지 또 오게 한 또 우리 집사람이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진짜 저기 박사님 이 강의 때도 진짜 유전자가 켜지는 것 같아요. 켜져요. 그런 게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믿고 있어도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로는 배웠지만 머리로는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를 않고 있었구나 완전히. 이런 것도 여기 와서 깨닫게 되고 이렇게 제 몸이 하루하루 좋아져서 진짜 저도 저 2부까지도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뭐 또 맡고 있는 일이 있어갖고 가서 정리하고 하여간 우리 집사람이라도 같이 한번 다른 이부든 한번 올라고 이릅니다. 우리 220기 우리 뭐 어머님뻘도 있고 아버님뻘도 있고 라는 짓인데 다들 얼굴이 밝으시고 다 나아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 또 늦게 오신 분도 있지만 다 났을 거라고 그 난다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강의 듣고 하는 운동하고 식사하고 하면 다 낫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다음에 또 이제 좋은 모습으로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이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쓰러지는데 지금 벌써 걸으시는 거 보니까 예,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이번 220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두 분만 좀 더 하도록 할 텐데 하실 분? 와우! 와! 우리 허성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 허성옥입니다.
아, 제가 7월 말에 이제 이제 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딱 받았어요. 근데 심장도 막 지금처럼 지금 여기 앞에 나오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데 막 심장도 하나도 두근거리지도 않고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어? 암 판정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뭐 심장도 막 두근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나한테는 좋은 하느님이 계시는데 나는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트 센터에 가서 좀 쉬면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수술도 안 받을까.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수술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교우님들한테 또 이제 좀 얘기하고 하니까 그럼 수술은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제 만재지고 하니까 유방암이거든요. 그래 만재지면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수술 받고 아 여기 와야 되겠다는 거. 일정을 보니까 제가 8월 중순에 수술 받았어요. 일정을 보니까 그게 2부 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9월 달에 가야지 하고 이제 예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소리 입금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누구한테나 이제 뭐 곤란한 일 뭐 닥쳐오면은 왜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오지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네 저는 왜서 나한테 이런 암이라는 병이 왔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는가. 네 저는 뭐 수술 받을 때도 너무 평온하게 네 언니가 밖에서 기도도 하고 하니까 너무 평안하게 수술 받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하라는 걸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좀 이렇게 저는 교회 나가고 하지만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 날 통해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이제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여기 올 때 이제 남편 무조건하고 같이 와야 된다. 남편이 깨달아야만 네 하나님을 알아야만 뭐 가서 항암 치료 받아라 뭐 네 그런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교과서대로 자기네는 저 환자분한테 그렇게 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교수님 보고 그랬어요. 저를 담당한 교수님 보고 아 여기에서는 치료만 되지 치유는 안 되잖아요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도 저와 또 이름도 되게 비슷해요. 허성모거든요. 저는 허성옥인데 그래 딱 이름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니까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래 치유는 할 수 없잖아요 하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구 박사님 아세요 하니까 모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 그 뉴스타트 센터에 갈 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네. 그리고 이제 볼 때마다 저한테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그 병원에 사는 뭐 치료 있잖아요. 방사선 치료, 뭐 항암 치료 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한 번 딱 얘기하고 볼 때마다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의지가 뭐 강해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얘기 안 해주세요. 그 교수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정말로 여기 오게 된 건 저도 좀 쉼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거 첫째. 그리고 이제 남편과 와서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이제 우리 몸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모두가 다 나았을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분 중에서 한 분 더. 마지막. 라스트. 우리 소순철님 빨리 나오세요.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박수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온 소순철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그 건강검진 때 그 위암이 발견이 돼서 2016년 11월 25일 날 이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뭐 아, 암인갑다. 선생님들이 수술하자. 예, 수술합시다. 간단하게 마음에 뭐 걱정거리도 없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95kg만 이래 나갔었는데 수술 끝나고 보니까 한 80kg 나가요. 내가 원하던 뭐 키로수가 딱 되더라고요. 어, 좋네. 이렇게 마음 놓고 살고 뭐 근데 물론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박사님 말씀에 그 성경의 말씀 듣고 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여지껏 나의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만 들어있는 하나님이다. 성경책 안에 딱 가둬놓고 하나님은 내가 펼칠 때 하나님이다 라는 그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거기에 대한 뭐 죄송함감 그 다음에 그 감사 이런 게 없던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6개월마다 검사를 하는데 두 번째 때 취장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아, 한 2.5cm에서 뭐 3cm라고 하는데 의사들도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이걸 열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삼성병으로 됐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또 다행히 한 분이 주사로 찔러서 조직을 뗄 수 있다 해서 조직을 뗐어요. 그래서 아, 위암의 전이다.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하는 건 뭐냐? 내 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트 딱 열어보고 암암 합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식이 없잖아요. 항암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주사 맞고 주사도 항암제도 자기네들은 호흡막 막 쓰고 끼고 우리한테 몸에 탁 주입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네들은 보호받는데 환자는 그걸 몸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일주일 하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요. 아, 내가 이러다 죽겠다. 뭘 먹을 수가 있어요? 못 먹어요. 정신은 어떻게 해요? 썩어 들어가요. 아, 이거 내가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살아야 될 의지도 없고 그 약기운 때문에. 그러면 나는 또 그 육적인 생각으로 이거 말라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나는 전혀 없어요. 그냥 말라서 죽는 거를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야 되겠다. 그 집사람한테 얘기도 하기 전에 약을 끊었어요. 약을 내가 딱 접어놓고 목사님들 뭐 교회 막 목사님 뭐 케냐에서까지도 성교사님도 전 기도를 해주세요. 그때까지만 내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펼치면 아 하나님이구나. 닫으면 이렇게 갇혀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약을 끊고 이제 또 이제 약하다 보니까 막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어 이상구 박사님이 그 강의가 탁 한 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 강의를 듣는데 미국에서 나는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설악산에서 하신대요. 그 집사람한테 가자 거기 가자. 그래갖고 그냥 첫 가서 등록해서 무조건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저는 제일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다 났습니다라고 싶어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영락없나 그냥 전이된 암 환자예요. 주간 환자. 먹는 것도 못 먹고 여기가 아파요. 취장이 이쪽에 있다니까 여기가 막 아파. 지금 말을 못하는데 이게 암이라는 그 생각에 막 뒤에서는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악령이 야 너 죽어. 너는 아마 취장이니까 말라 죽을 거야. 이게 막 쑥쑥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 뭐 내 생활에 정리 싹 하고 통장 정리, 뭔 정리, 집사람 보고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있다, 얼마 들어있다, 얼마 들어있다. 지금 생각하는데요. 제 비자 가면 다 노출됐어요. 그래서 제일 지금 뉴스타에서 제가 얻어가는 건 생명을 얻어가고 하나님을 다시 성경책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내 항상 계신 날은 이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제 기도와 방식이 틀려졌습니다. 네. 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에 딱 걸리면 누구한테 말도 못 하잖아요. 왜? 네가 죄가 받아서 그래. 죄 받아서 그래. 이런 지적질을 당할까봐 못 내트놓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게 좀 확 바뀌어서,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건 못 먹던 거 밥도 많이 잘 먹었지. 또 뒤에 밀고 들어온 거 이거 없어졌어요. 예. 네. 네. 배 아픈 거요? 안 아파요. 내 생각이 아팠던 거야, 지금. 예. 그래서 다음에 내 10월 달에 2부 때 올 건데, 그때 와서는 확실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박사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따르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완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